화합과 상생을 노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 시연과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제11회 태고 문화축제 현장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하늘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 국태민안과 국운 융창을 기원하는 범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청아한 범패소리와 환희로운 작법무가 어우러지고 상생과 화합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장엄한 불교의식은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환희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스님들이 바라 춤을 추는 게 너무 인상적스럽고 좋았어요.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나왔으니까. 이찬원과 은가은, 박서진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며 즐기는 사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 소식 듣고 왔거든요. 너무 좋지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올해로 11번째 맞는 태고문화축제. 태고 보호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기리고 전통과 대중문화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융회통 사상을 계승하여 이웃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불교의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림했습니다. 축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태고종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고양시에 전달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축제를 통해 원만하며 막힘이 없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문화축제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고종은 태고문화축제를 통해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불자와 시민들은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며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